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막장을 한번 해보려고요. 막장이라는 거는 된장처럼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고 먹는 게 아니고요. 메주를 갈아서 조금 빨리 숙성시키는 거거든요. 이것도 너무 싱겁게 하면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된장만큼은 짜지 않지만 약간은 짭짤하게 해야 되거든요. 방앗간에서 저는 빻왔는데요. 집에서 분쇄기 이런 걸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메주가 아니고 알라리콩이라고 해서 콩을 이렇게 삶아서 발효시켜 놓은 알라리콩이거든요. 그거를 1kg를 제가 방앗간에서 빻왔습니다. 이거는 빨갛게 생겼죠. 근데 하얀 고추실을 가니까 이렇게 빨간 게 나왔습니다. 고추실을 갈아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렇고요. 이걸 넣으면 조금 매콤한 맛이 나요. 고추실이 없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으셔야 합니다. 막장 담을 때 육수를 내서 하면 맛있대요. 그래서 저도 다시마 육수를 내서 해보겠습니다. 물 또 500ml 더 넣습니다. 제가 필요한 물은 2L인데요. 물 다시 육수 끓이고 하는 동안 이제 줄 걸 예상하고 한 거거든요. 그래서 2.5L 물에다가요. 다시마를 그러니까 저는 파지니까 좀 자잘한 걸 막 넣잖아요. 근데 손바닥 많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두꺼운 거 있죠. 뿌리 다시마 같은 경우 그거 4조각 손바닥 많은 거를 4조각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른 멸치는 내장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요. 많이 안 넣을게요. 이 정도만 넣을게요. 이제 다시 육수를요. 15분 정도 제가 푹 끓였거든요. 이제 이걸 건져내고 국물로 쓸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시마 육수가 이제 좀더 미지근하게 식었거든요. 그러면 이걸 간수 빠진 굵은 소금입니다. 종이컵 한 컵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고요. 다시 물은 2L 정도를 잡거든요. 자, 아라리 메주 이제 갈았는 거 1kg 하고요. 이거 고추식 갈았는 건데요. 한 종이컵 한 3컵 정도 됩니다. 종이컵 3컵 정도의 고추실을 갈았거든요. 고추실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고운 고춧가루를 써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줍니다. 방앗간에서 넣을게요. 이 정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된장의 농도잖아요. 근데 이 콩이 불어나요. 배로 불어나거든요. 그래서 물을 더 부어줘야 됩니다. 아까 남겨두었던 물을 마저 부어주겠습니다. 굉장히 이렇게 좀 줄줄 흐르는 것 같죠. 물이. 콩이 불어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메주가 불어나듯이요. 콩이 불어나는 거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훌렁하게 하는 게 맞아요. 이러면 되거든요. 이러면 막장은 보통 일반 장보다는 싱거워요. 근데 너무 싱겁게 두시면 이것도 상하거든요. 이거 한 몇 달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숙성시키거든요. 그래서 너무 싱겁게 넣으면 맛이 가요.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짭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럼 이제 이런 단지에다가요 담아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정도 농도로 해 놓으셔야지 이게 나중에 불어나면 된장 농도가 되거든요. 자주 또 둘다 봐줘야 되니까 제가 랩을 씌워 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발효시켜야 되거든요.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발효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발효를 시킬게요. 하루가 지나면 딱 이렇습니다. 이게 물이 찰랑찰랑 했잖아요. 하루 만에 이렇게 콩이요 물을 다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딱 하루 24시간 지났는데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. 막장은 담자마자 바로 다음날 며칠 뭐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숙성시키는 게 아니고요. 바로 먹을 수 있고요. 이 막장은 우리가 먹는 된장처럼 그런 아주 진한 발효의 맛은 아니에요. 그냥 우리 시중에 파는 쌈장 있죠. 쌈장도 그런 깊은 맛이 안 나잖아요. 이것도 약간 그런 쌈장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바로 담아서 바로 막 먹어서 막장인지 바로 막 먹어서 막장인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드시면서 놔두시면은 저절로 또 발효가 되거든요.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고요. 저는 이미 이걸 실온에 보관한다 생각하고 약간 간을 조금 짭짤하게 했거든요. 만약에 심각해졌다면 그거는 바로 냉장고 넣으셔야 돼요. 익어버리면 새콤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새콤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로
저처럼 약간 짭짤하게 보관하셔서 요즘같이 날씬할 때는 바깥 보관 가능하거든요. 보통은 이렇게 한 달 정도는 바깥에서 발효시킨 다음에 냉장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. 햇볕 있는 곳에서 뭐 있으면 좋지만 햇볕이 없으셔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거든요. 막장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